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가디건, 탑다운 가디건, 지금 겨드랑이, 암홀 부분, 코 늘이는 법. 이제 지금 먼저 시간에 뒷판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되돌아뜨기로 어깨 처짐 했고요. 그 다음에 추억 떠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15cm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암홀, 이쪽에 암홀 두 단에 한 코씩 여섯 번 늘이는 거할 거예요. 이쪽 보시면 겉뜨기 방향에서 두코 뜨고, 두코 뜨고, 코수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무늬도 새로 생기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겉뜨기 두코 뜨고, 여기서 M1L면 실을 앞에, 그러니까 왼쪽 바늘로 앞에서 걸어서 뜰 때는 뒷가닥으로 이렇게 돌려서 뒤를 이렇게 뜨시면 편해요. 그 뒷가닥 바로 들어가려면 잘안 들어가져요. 이렇게 잡고. 하여튼 쉬운 방법으로 해서 뒷가닥을 떠서 겉뜨기를 하나 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코를 하나 늘리고 M1L 그다음에 무늬대로 또또뚝 뜨고 뒤에 두개 남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무늬뜨기 대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두 단에 여섯 두 단에 한 번씩 여섯 코를 늘릴 거예요. 쭉 하고 무늬뜨기 다 해서 쭉 해서 뒤로 갈게요. 반대편은 M1R이 되겠죠? 그래서 뒷 부분에 가서 해드리고 쭈루룩 넘어서 이제 이쪽 반대쪽이죠? 반대쪽은 2코 남았을 때 이쪽은 2코 뜨고 앞에서 가닥을 잡아서 뒤쪽 가닥을 떠서 M1L로 하고 여기는 이제는 뒤에서 가닥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건 MRR. 그다음에 여기를 좀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앞에 가닥을 잡아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MR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양쪽에 이렇게 한 코씩 늘리는 거 여섯 번할 거예요. 안 뜨기 정리하고 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정리하고 왔고요. 앞에서만 늘려 두 단에 한 번씩 늘리니까 여기 이렇게 늘어난 거,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또두코 뜨고 이쪽엔 M1L 해볼게요. 하나, 둘, 뜨고 앞에서 가닥을 뒤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뒷가닥을 바로 뜨기가 잘안 들어가니까 얘를 바늘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끼시면 편해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뒤로 그냥 찔러서 잘 들어가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잘안 들어가니까 한 바퀴 샥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앞에서 잡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돌려서 뒷가닥을 떠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꼬여야 되니까 그냥 구멍 뽕 뚫리게 뜨시면 안 되고. 그래서 쭉 하고, 뒤에 가서는 M1R은 바늘이 뒤에서 오고 뜰 때는 앞에 거 뜨고 그래서 쭉 뒤로 가서 한번더 하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반대쪽이에요. 여기 약간 늘린 코까지 뜨고 두코 남으면 이번에는 바늘이 뒤에서 코를 잡아요. 가닥을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떠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조금 늘려놓은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겉뜨기 이렇게 해서 이쪽엔 M1R로 이 방법으로 앞뒤 늘리는 거 해서 이를 여섯 번을 늘려주시면 돼요. 두번 했으니까 앞으로 네번더 하고 안 뜨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얘는 그냥 쉬어주면 돼요. 쉬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앞판 양쪽에 코 잡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